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도 업소 방문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이태원과 논현동 특정 업소를 이용한 시민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고 이를 어겨 확진될 경우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서울 이태원 클럽 6개소와 논현동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남구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익명성을 보장해 전화번호만 남기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도지사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확진자로 확정되었을 때 역학조사한 결과 이곳에 다녀왔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벌금 2천만 원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회관 형태의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24곳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감염병 예방법률 제80조에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통신사 협조를 얻어 이태원 클럽 근처 기지국 접속자의 명단을 확보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공무원 50여 명과 민간인 100여 명으로 방역 컨설팅단 13개 팀을 구성해 경로당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4,6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방역 준수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